예,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이슈들을 깊이 있게 짚어보는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일명 택시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죠? 지난주에 국회 교통위원회 이제 그 전체 상임위원회는 아니고 네, 보완심사소위원회였죠. 소위에서 이제 이 택시 발전법이 통과됐죠.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네, 우선 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법적 근거를 이제 마련했다는 점일 텐데요. 네. 네, 택시 과잉 공급 지역에서는 그 택시 이제 신규 면허를 더 이상 내주지 않도록 이렇게 할수 있게 했고, 네. 또 이제 그 감차 지원 제도를 이제 도입해서 이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 택시 기사분들의 그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그 이제 그 네, 운영비, 네. 네, 그 저기 전 유류비 등을 이제 그 전가시키는 기사분들한테 전가시켜 왔던 이런 그 네, 운행비 그 전가 금지 조치를 이제 그 도입하기로 했고요. 네. 또 택시업계에 대한 그 조세 감면 조치, 그리고 그 공영 차고지 이제 그 조성 등그 택시업계에 대한 그 지원 내용도 이제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택시 종사자 이 복지기금을 이제 설치해서 운영하는 이런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네, 한 1년 정도 됐나요? 그 전에도 택시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뜨거웠었는데, 같은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택시 문제, 이 선거 때마다 굉장히 뜨거운 정치적인 쟁점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표를 얻으려 하는 쪽에서는 다른 분들보다도 이 네. 택시 기사분들 눈치를 이제 아무래도 살피지 이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론을 아마 선거하는 네. 굉장히 강력한 매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이제 1년 전에 논란이 됐던 그 택시법은 그 대중교통의 그 육성 및 이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택시가 이제 대중교통이 택시를 되느냐 이제 안 되느냐 대중교통으로 이제 지정을 공유냐. 해서 거기에 네. 대한 이제 대중교통에 준해서 이제 그 지원을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죠. 그래서 네. 택시업계에서는 상당히 그 환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과연 어떻게 이거를 그 택시를 좀 대중, 물론 이제 택시가 지금 뭐 사실상 뭐 대중교통 아니냐, 네. 뭐그 택시 비용도 그렇고 요금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택시를 좀 대중교통으로 지정해서 육성해 가는 데는 좀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니냐. 네.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뭐 버스나 아니면 뭐 지하철 이런 게 돼야 되지, 택시 같은 것을 대중교통으로 육성시키게 되면 앞으로 차후에 네. 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반론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이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국회에서 했고, 통과시켰는데요. 국회에서는 통과를 시켰죠. 왜냐면 뭐 선거 앞두고 통과를 안 시킬 재간이 없었고요. 약속을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켰지만은 결국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그 대체 입법으로 이번에 만들어진 것이 이제 그 택시 운송사업 발전 법안입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안도 유류비 지원이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택시도 대중교통 수단으로 남들이 본거 아닌가요? 유류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데요, 결국은. 네, 지금도 이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그에 네, 준하는, 어떻든 택시가 차지하고 있는 그 교통 분담량도 상당하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네. 근데 국토부에서 결국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감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결국 핵심 네. 같은데요. 결국은 국토부 안은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사업 구역별로 네. 과연 몇대 정도의 택시가 적절한가, 네. 수요 공급에 비춰봤을 때 이런 그 이제 택시 총량제를 도입한다는 게 아주 이제 그 기본 골격입니다. 그래서 이 총량제를 유지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총량보다도 이제 모자란 데에서는 뭐 증찰하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넘치는 데에서는 이제 그 감차 정책을 시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토부가 각그 시군별로 그 사업 구역별로 적정 택시 대수가 몇 대인지를 파악을 해서 택시 총량 관리에 들어가고, 과잉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택시 신규 면허를 주지 않고, 네. 또 이제 감차 정책을 이제 실시하고, 이와 함께 뭐 승차거부 농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면허 취소 등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감차 정책과 그 연관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뭐,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택시업계에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감차 방안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구체적인 감차 방안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각그 사업 구역별로 그 사업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네. 거기에서 감차 시기나 감차 방식, 또 감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이제 이 제공해 줘야 되지 택시 않겠습니까? 한 대당 뭐천 몇백만 원 정도 네, 잠깐 그래서 이제 그 나온 것 같은데. 보상금 액수도 이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네. 정부에서는 이게 다 내년도 그 예산안에 이미 그 택시 한 대당 그 감차 보상금으로 대당 한 1,300만 원 정도를 이제 그
말하자면 설정해 놓고 있는데요. 네. 택시업계에서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너무 네. 부족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기존에 네. 이제 개인 택시 면허가 이제 면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한 4천, 5천만 원을 넘어서는데 옛날에 망할 때는 한 7천만 원까지 갔다 그러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이제 부족한 보상 금액이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이렇게 택시가 많아진 거는 정부에서 그동안에 택시 허가를 많이 내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감찰한다는 것도 참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그리고 어떻게 네. 보면은 지금 사실 회사 택시보다는 그 개인 택시가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제 쉽지 않은 문제들 상당히 좀 산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 연료 문제가 또 사안으로 걸려 있는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CNG, 네. LPG에서 CNG 방식으로 바꾼다. 이러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 복잡해지니까 이것도 상당히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연료 문제는 일단 그 법안에는 그 압축 천연가스 CNG 차량 그 개조 비용을 이제 좀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CNG 가스 사용 문제는 대당 한 개조하는데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CNG 가스는 이제 그 액화 LPG와는 달라서 네. LNG, 네, LPG와는 달라서 이게 네. 말하자면 가스 그 자체로 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압에 맞으면 한 15기압 이상의 이 고압 탱크를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폭발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위험이 하나 있고요. 네. 또 비용도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는 이런 점이 있죠. 그래서 이게 실제 들어가는 개조 비용 등에 그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사실은 실적인 그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 이제 이런 점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연비는 좋다면서요. 연비가 그렇게 썩 그런 건 아니죠. 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다. 연비는 좀 나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네. 그렇게 그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나은 거냐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좀 있고요. 사실 그 핵심은 이제 경유 택시 도입 문제인데요. 네네. 미국이 아주 치열한 이제 쟁점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환경 단체들도 환경에 해로워서 안 된다. 그리고 택시 기사들도 건강에 해롭다 미세먼지 때문에. 그리고 이제 LPG 업계들도 반발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럽 파이브라고 하죠. 유럽의 이제 그 배기가스, 자동차 네. 배기가스 배출 기준에서 이제 이 환경 그 네, 배출가스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디젤 엔진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미 상당히 사실 많은 부분에서 좀 해소가 됐다. 이제 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또 그 디젤 경유차를 네. 경유 택시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미세먼지나 유해먼지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경유 차량이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CO2라고 하죠. 이른바 그 대기가스, 온실가스, 지구의 온실가스 효과를 발생하는 CO2 발생량에서는 그 경유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그 장단점이 좀 엇갈려 있고요. 택시업계에서도 경유차를 좀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거 안 된다는 쪽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택시업계가 요즘 막 계열화를 해서 그 택시 업계가 가지고 있는 LPG 주유소를 그 충전소를 네. 가지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이런 데서는 경유를 대비해서는 안 된다. 경유 택시를 이런 입장이라고 보죠. 택시 업계도 이제 이게 그렇죠. 주요 업체들이 다 이제 네 주유 업체나 이렇게 해서 경유화 시켜서 자동차 뭐 정비 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됐군요, 다 택시 이게. 업계도 이제 말하자면은 자회사 계열회사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이익들을 서로 공유하고 네. 전가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택시 업계도 네. 상당히 좀 구조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런 점도 좀 참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죠. 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제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항 적용 시점을 놓고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운송비용 전가금지 그래서 저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네. 기사들한테 전가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운송비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게 뭐 근데 사실 이제 거기 운송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승객 아니겠습니까? 뭐 승객이 진작도 아닌데 이게 운송비용이라고 하는 거 보면 저는 조금 그러네요. 뭐 운행비용 네.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부터 택시업계가 이렇게 서비스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각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운송비용 전가라면 말하자면 택시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기름값, 네. 유류비용이죠. 혹은 뭐 세차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사분들한테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완전 월급제가 아니고 뭐 뛰는 만큼 하는데 택시회사에서는 뭐 기본으로 뭐 몇 리터 좀만 주고 나머지 더 하는 부분들은 그건 이제 다 그 기사분들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죠. 지금 시스템이 택시기사분들은 사실상 얼마 못 버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부담하면은 그 집에 가져갈 돈이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고 이것을 이제 그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유류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전가 금지를 시키기로 했는데요. 당초 법안에는
법안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1년 후, 그러니까 네. 올해 이제 입법이 되면은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2015년 1월 1일부터는 네. 이제 시행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이거를 서울이나 부산군 광역시차제의 경우에는 2016년 10월 그리고 다른 지역은 2018년 1월부터 이렇게 시행하기로 이제 유예를 했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늦춰지게 된 거죠? 택시업계가 이제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택시업계 로비가 세게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 실시간 운행정보 시스템,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뭐 하고 있는지 이걸 바로 리얼타임으로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좀 곤란하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해왔고요. 결국은 국회에서 이제 이를 받아들인 셈인데 그러나 이제 그 택시 노조나 이런 데서는 그 반발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법인 택시 전 차량에는 그 디지털 운행 기록이라는 게 있어서 네. 사실 어디로 가는지 보려면은 금세 열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꼼짝 말란데 무슨 소리냐. 또 얼마나 유류 비용을 썼느냐. 이것도 뭐 유류비 결제 사용 중인 유류카드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운송비 그 전가를 금지, 얼마든지 네. 한다면 금지시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택시 업체가 손해보거나 혹은 뭐 기사분들이 나쁜 말로 해서 유류비를 막 빼돌린다거나 이럴 일은 절대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도 이것을 늦춘 거는 너무 택시 업체들의 입장만 이해만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이번 있죠. 이번 소위에서 통과된 부분에서 이제 노동조합에서 반대하는 내용은 정가 비용을 바로 실시해라. 정가 비용 금지 조항을. 그런데 왜 17년, 18년 이렇게까지 가느냐. 그런 부분인 것이죠. 이게 복잡합니다. 하나는 이제 택시 노조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데요. 네. 또 다른 부분은 택시업계하고 택시노조가 같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같이 간다는 건 뭐죠? 그게 택시업계하고 네. 택시노조하고 사이가 나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택시업계 이야기를 이제 택시노조가 대신해주는 이런 네.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경유택시 도입문제 네. 등등에서 상당히 복잡한 이런 양상. 처벌 기준 강화 문제도 그럼 그 이해관계가 공통적으로 같이 가는 건가요? 그렇다고 해야 되겠죠. 그건 이제 기사분들로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택시 업체로서도 뭐 면허 취소가 된다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기사분들과 택시업계가 이해가 같이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택시 기사분들의 처우가 좋아진다고 한다면 네. 사실은 뭐 업체로서도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욱더 요구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면허가 그 뭐 승차고 같은 게 늦었을 경우에는 이제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이런 강경한 처벌 방침도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택시업계의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이제 뭐 택시업계와 정부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어봤는데 무엇보다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택시 서비스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지금처럼 승차구 같은 게 없어져야 되겠고요. 네. 택시를 탔을 때 좀 안전하고 네. 또 이제 말하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바로 택시를 바로 운행하시는 분들 네. 택시기사분들이 어떤 태도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그 감차 제도 같은 게 시행이 되면 어떻든 지금보다 택시 대수가 더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택시를 잡는 데 불편함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택시 경영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또 택시 기사분들의 그 복지나 근로 조건이 좀 나아진다고 한다면 택시 기사분들의 그 서비스도 자 나아지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이 택시 법안 뜨거운 감자인데 어떻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평론 좀 해주시죠. 네, 사실만 상당히 좀 그동안 고민을 했고 또 업체나 뭐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들 많이 수렴을 해서 만든 아인데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함정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다만 네, 다만 이제 앞서 이제 그 택시 노조에서 좀 반발하고 있는 아니면 운송비 전가금지 조항들을 한 2년 이상 이렇게 늦추는 것들은 누가 봐도 좀 합리성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절충을 해서 뭐 택시업계 사정도 전혀 뭐 도외시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절충을 이루어서 택시 기사분들도 좀 수긍할 수 있는 뭐 이런 좀 절충안을 내놓으면은 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전에 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서비스가 안 좋았는데 이 준공영제가 되면서 버스 기사분들이 서비스가 좋아졌거든요. 서비스, 그러니까 처우가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같은데 네, 그렇죠. 이번 택시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